구독자 2만 8천여 명, 100만 뷰 돌파. 이른바 대박이 났던 지역 대학생들의 웹드라마 썸데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제작진인 영남대 고형민 씨 등 지역 대생 6명은 썸데이의 성공에 힘을 얻어 신작 하늘 아래 같은 짝사랑은 없다의 연재를 지난달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배경도 영남대와 학남고, 대구 서부고 등 이 지역 학교들인데요. 벌써부터 편당 조회수가 수만 회에 이르는 등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또 다른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재견 메이의 죽음을 놓고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이었던 메이는 지난해 서울대 수의대 동물실험용으로 이관된 뒤 8개월 만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제 몸조차 가누지 못했고 코피를 흘리기도 했는데요. 메이는 지난 2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해당 연구를 중단시키고 연구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의 직무도 정지시켰는데요. 누리꾼들은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생명이 어디 있나, 단 한 번이라도 메이가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인간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햄버거는 어떤 맛일까요? 영국의 한 유튜버가 기상천외한 실험을 했습니다. 기상관측용 풍선에 스티로폼 박스를 달고 햄버거를 고정시킨 뒤 하늘로 띄웁니다. 상공 40km, 아찔한 높이를 화면으로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튿날 기압 차이로 풍선이 터지면서 지구로 귀환한 햄버거.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유튜버 손에 돌아왔습니다. 우주 여행에 지쳤는지 햄버거에 수분이 빠져 딱딱해지면서 정작 맛은 별로였다고 하네요. SNS톡톡 이양원이었습니다.